네, 안녕하세요. 레슨 2의 part 5. 본문 part 5 들어갑니다. Not ideal. 이상적이지 않은 자세죠. curled up position. 자, 이 curled up이라는 뜻은요. 웅크린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뭔가 좀 곱슬머리처럼 뭔가가 이렇게 딱 안으로 말려 들어간 그러한 position, 자세. 자, a poor position for sleeping is. 자, poor. 좋지 않은 거죠. 좋지 않은 자세. For sleeping. 잠을 자기 위한 좋지 않은 자세는 is. 이다. 어디로 자는 거? On your side. 옆으로. 옆으로 자는 건 똑같은데. With your knees curled. 자, with는 뭐뭐 함께죠. With. Your knees. 여러분들의 무릎이 어떻게 된 상태로? curled, 말려진이에요. 즉, 웅크려진 상태로. 그래서, up to your stomach. 어디까지? to your stomach. 배까지. 무릎을 배까지 웅크리는 그런 자세로 옆으로 자는 것. on your side. 옆으로 자는 걸 말하는데요. with your knees. 여러분들의 무릎이 curled, 웅크려진 상태로. 자, 그래서 이 with 목적어 분사, 과거 분사의 개념인데요. 자, 무릎은 자기가 웅크리는 게 아니라 웅크려지는 거죠. curled, 웅크려지는 상태로. 그래서 이것은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with 목적어 분사의 형태의 구문이에요. 그래서 무릎이 웅크려진 채로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면 여기서 curled라는 과거 분사가 사용됐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동의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문장으로 갑니다. This position makes it difficult to breathe and can cause back and neck pain. 이 자세가 만든다. It difficult. 어렵게 만든다. 자, 여기에서 it는 가 목적어죠. 그 다음에 집 목적어와 To breathe, 숨 쉬는 것. 그렇게 됨으로써 it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문장의 형식을 구성해주는 가 목적어이고요.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지만 의미상으로 볼 때, 즉 우리가 해석할 때는 it를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To breathe, 숨 쉬는 게. 그리고 어렵게 만듭니다. 숨 쉬는 것을. 그리고 can cause, 발생시키다. 유발하다, back, 등과 neck, 목의 통증을. So, 그러므로 just straighten out a bit. 그러니까 그저 약간 straighten out, 쭉 펴세요. 곧게 펴세요. Straighten out, 곧게 펴세요. Straighten out, 곧게 펴다. A bit, 조금 쭉 펴시고 try not to curl. 자, 웅크리지 않도록 하세요. Try not to curl. 웅크리지 않도록 하세요. Up so much. Curl up so much. 그렇게 많이. 그래서 이 부분 주요 문법상 가목적어 그리고 try not to curl과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잘 보세요. Try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죠. 근데 try not to. 투부정사의 부정은 투부정사의 앞에 not를 붙인다는 것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not 대신 never 써도 괜찮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갈게요. 자, 이에 도움이 되는 베개가 있습니다. A helpful pillow. pillow, 베개라고 했죠. A thick one. 아주 딱딱한 것이 필요한데요. The same as the side position. 자, 옆으로 누운 자세와 같이 그렇게 똑같은이라는 뜻이에요. The same as. The same.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The same. 같은. 뭐와? As the side position. 옆으로 누운 자세와 같은 그러한 두꺼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전 과에서 얘기했던 to give. 뭐 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잘 그대로 기억하세요. 그대로 이해하세요. To give. 주기 위해서. 무엇을? Support. 지지를. Support는 지지, 받쳐주는 겁니다. 받쳐주도록. To your head. 여러분들의 머리 and neck.
말이죠. 자, 옆으로 누운 자세를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시고, 아, 이 베개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 머리와 목을 딱 받쳐줄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 마무리, 본문 다섯 번째 강의의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